수용미가 굉장히 뛰어나네요. 이 공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나무 뿌리만 무려 80개. 스케일도 몸 길이가 한 15m 되고요. 예. 예, 키가 한 6m 되고 나무 길이가 7톤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석분이 뭘 보시고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커닝했습니다. 예. 예. 공룡 박사신 줄 알았더니. 아, 커닝을 들켰네. 디렉션에게 딱 끌려버렸어.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품을 만드는 이유 분명 있겠지요. 오늘은 어떤 작품이 나올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그 작품을 또 만들게 되고 또 하나하나 수집해가는 게 또 제 나름대로 희열을 느끼니까 재미있죠. 하지만 아저씨 취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져 있는 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공룡한테 이제 남편의 취미를 존중해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적응되지 않는 게 있다고. 대단합니다. 경기할 뻔했어요.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싫어요. 아내의 반응에도 아랑곳 없이 아저씨가 녀석들에 대한 애정이 유별난데에는 이유가 있다.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스트레스로 체중이 100kg 가까이 불어나고 건강까지 위험했던 상황. 작품에 쓸 나무뿌리를 찾느라 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살도 빠지고 건강도 되찾았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도 걸르지 않고 아저씨는 산에 다니고 있다. 저 이것도 백마인데. 아저씨를 돕고자 나서 보는데 이렇게 해서 입이고 이게 눈이고 귀고 용 괜찮은 것 같은데? 용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진짜. 용? 아니요. 아, 여 피디님 갔다가 불이나 떼시죠. 이번엔 제작진이 한방 먹었네 그냥. 그리고는 곧장 매의 눈으로 산길을 둘러보는데 신봤습니다. 신봤어요. 뒤에 요 뒤에 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대체 요걸로 뭘 만들 수 있다는 건지 방체할 수가 없는데. 대선하고 오리 몸이나. 오리요? 예, 오리요. 요리조리 봐도 그냥 썩은 나무 밑둥 같구만. 진짜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고 보니 오리처럼 보이는 것도 같고 3년 동안 만들어놓은 아저씨의 감을 믿어볼 수밖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작업을 시작한 아저씨. 어떤 놀이가 탄생할지 궁금하다. 정말 궁금해. 자리 한번 뜨지 않고 작업에 초집중하더니 3시간 만에 그야말로 뚝딱 오리 완성. 이제 끝났다. 잘 됐네. 미끈한 얼굴, 적당히 짧은 다리, 쭉 뻗은 꽁지. 이만하면 오리계의 미스 코리아 아닌가요? 네. 드세요. 그런 대로 마음에 듭니다. 다음에는 더 세밀하게, 더 정교하게 좀 만들고 싶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서 나이 50에 꿈을 품었다는 아저씨. 지구상에 있는 동물을 한번 다 만들어본 게 제 소원입니다. 아니 세상의 동물을 다 만드신다고요? 다 만들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준비했다. 아저씨를 위한 맞춤형 선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다 담겨있는 두꺼운 도감을 하나 가져왔어요. 백과사전이.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건 다 들어있네요. 아고. 진짜 용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동물 다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연락하면 또 봅시다. 네. 조만간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대가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요즘에 대가족이 많이 없죠? 없죠. 혹시 여기 이 집에 대가족이 산다고 하는데 혹시 이 집 맞나요? 대가족이요? 네. 우리 애들이 조금 많긴 한데. 넷, 다섯? 정말 많이. 아니 대체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다는 건지. 그런데 썰렁하기만 한 집안. 진짜 많이 된다지. 가족들이 다 어디 나갔나 봐요? 아, 있잖아요 여기.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우리. 네? 우리 애들. 고양이잖아. 네, 고양이에요. 저희 고양이 22마리하고 강아지 1마리하고 살아요. 고양이 22마리요? 22마리가 다 어딨어요?